빅소리 ASMR 들어야겠다. 잠 안 와. 잠 안 와. 나는요. 나는 퇴기예요. 그럼 잠이 안 올 땐 둥둥둥둥둥둥둥. 잠이 안 온다. 어? 잠깐만. 오늘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형들이 냄새 좀 심한데? 우리 여기 3주 동안 있는 설정이거든? 나는 냄새, 이 냄새 때문에 못 자겠어. 우리가 이불을 빨래를 해야 돼, 지금. 하자! 일단 불부터 켜봐. 지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흰색인 거. 오늘 밤 나는 불을 켜. 아우, 그래. 아우. 아, 이게 보이네, 이제. 아, 이불이 아, 더럽네. 뭐가 더러워? 좀 노랗잖아. 어떻게 빨래를 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어. 없어요. 어. 그럼 이불을 새로 삽시다. 형 사줄 거야? 자민이 새로 사주면 돼 있다. 빨래 안 하면 나 소파에서 잘 거야. 아, 저는 그냥 자지. 그거 하나 못 참겠다고. 아, 안 해도 돼. 나도 안 해. 그냥 자자 그냥. 그래, 자자. 그냥 자자. 그래. 안 돼! 일어나! 우린 빨래를 해야 돼. 왜? 오늘 촬영 컨셉이 빨래거든. 그게 확실한 거야. 우리가 지금 10분 동안 그 얘기했어. 10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형, 내가 빨리 하자 했을 때 바로 하자 했으면 10분 일찍 신경 나 타세요. 아, 형이 뭐라 했잖아. 아, 일단 그러면 우리 한번 빨래 하나 가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 거기다 세제를 딱 풀어봐요. 아, 여기 안에다가? 네. 그냥 뿌려? 네. 풀고 이제 섞은 다음에. 아, 기분이 좋다. 형, 배잖아. 빨래판, 되게 배. 빨래판. 찍지 마세요. 내가 계속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진짜 넣으면 되는 거야? 한 스푼, 두 스, 두 컵. 오. 와. 아, 원 스푼. 세제가 밤 세제. 두 컵 넣으면 되나? 두 컵 넣으면 되나? 오. 일단 들어가. 이불 넣읍시다. 차민이 이불 넣어봐. 천천히 천천히. 일단 얘도 준비 운동 시켜야 돼. 왜냐면 항상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돼. 준비 해야 돼. 오케이, 준비 운동 할게요. 심장에서 멈는 곳부터. 네. 준비 운동 시작.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네, 맞아요. 맞아. 손톱 운동. 와, 재밌다. 손가락. 네, 손목. 이렇게 다 털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심장의 준비가 딱 끝났다. 이때 이불을. 한번 넣어볼까? 제가 일단 적셔 놓을게. 차가우려나? 네. 아! 아! 너무 차가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응, 들어가. 아! 아! 내 귀. 아, 진짜 시끄러워. 목소리 진짜 차가워. 야, 너무 차가운 거야. 넌 나한테 밟혔어, 이 이불아. 넌 내 발밑이야. 아유, 어? 이 참. 어? 아, 재밌다 이거. 일단 하나 더 넣을까 그러면? 참 이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잡아. 자기, 내 손 잡아줘요. 이렇게 된 거 내 바지도 빨아볼까? 어, 아, 차민 왜 방귀 껴? 찬민아! 방귀 끼지 말라 했지. 살다가 뭐 리얼리티 찍는데 이불 빨래를 하게 될 줄 몰랐어. 그러게. 이렇게 빨래 한 적 있어? 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불을 이렇게 밟아본 적이 없어요. 이불 말고 그냥 양말 같은 걸 입었어요. 내 할머니 집에서 내 진조 할머니 도와주면서 그냥 그 속옷을 이렇게 한 적 있어. 나는 그 언제야? 그 투어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손빨래를 계속 해야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안 마르고. 오늘 그럼 이거 했으니까 발 안 씻어도 되겠네? 아, 그래도 씻는 게 좋지 않을까? 왜요? 세제랑 또 이제. 아니에요, 세제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스테이는 발 잘 닦는 창빈이 형 좋아해. 그래? 맞아. 그럼 발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지? 그지?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회잖아 오늘 에피소드가. 특히나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진짜 잠을 안 자잖아. 그죠. 잠을 진짜 못 자잖아 우리 셋은. 맞아요. 거의. 수민이도 뭔가 요새 따라 되게 늦게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약간 그런 것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될 것 같단 말이지. 뭐야? 약간 밤새는 거. 약간 잠이 뭐 안 오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불을 켜. 어포나이시아 약간 오늘 밤 나는 불을 켜. 아 오늘 밤 나는 불을 켜. 오늘 밤 나는 불을 켜. 약간 라틴 계열의 뭔가 그 뭔가 깨어나는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 오늘 밤 나는 불을 켜.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세상이 보여줬을 때 또 다시 하나를 떠. 그때 승민이도 녹음했었었는데 승민이분은 이제 그때 안 나갔었었거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직 난 죽어도 눈에 눈을 감아놓자. 거기 됐었어. 아직 난 네네네네네네 사람 만나서 못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넷이서 네.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들어진 노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네. 뭔가 뭐 숙지 레코드는 숙지 플레이어로 스테이한테 들려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통 다 그렇지 않아? 약간 밤인데 잠이 안 오면 그냥 불 켜고 이제 그냥 다른 거 하는 거 뭐 공부나 아니면 뭐 야식 뭐 게임이나 뭐 야식 먹거나 화가 나서 거실로 나. 아니면 빨래. 그렇지. 난 오늘 밤 폰을 켜다. 아 이제 그것도 말이지. 오늘 밤 나는 폰을 켜. 오늘 밤 나는 폰을 켜. 아직 힘들지 않아? 힘들진 않아. 거친 정글 속에 뛰어든 건 너니까. 이불 속에 앉아라. 수건 줘. 재민이 자. 감사합니다. 예. 아 발 다 닦았다. 아 이게 좋네. 지금 헹구고 왔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저희 짜볼까요? 네. 네. 아주 축축해요. 아주 very 아주 많이 추워. 정말 많이. 저희가 끝에서 잡고 한번 돌려버리자. 이거를 이렇게 발을 잡고 다음에 멋있어. 끝을 이 남자 멋있다. 해서 결혼하고 싶다. 반결단 나도 가입해야겠다. 이 남자 멋있어. 창결단 없어? 창결단이 뭐 빈결단이겠지. 빈결단. 난 형이랑 결혼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이 노래 한 번만 짜볼래? 네. 돌려. 이렇게 잡아서 이 스피너 다 더 웨이. 잠깐만. 한 번 더. 꽉 잡아 거기. 꽉 잡아. 잡으라고. 날 덮치기 전에. 꽉 잡아. 꽈배기처럼 말아버려군요. 꽈버려. 나이스. 원래 멋있어야 되는 그림 아니에요? 원래 여기 전환근 싹 보여주면서 멋있게 딱 짜줘야 되는 장난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둘이야. 하나, 둘, 셋. 됐어, 걸어. 아이고. 됐다. 완성. 좀 그렇죠. 가만 있어봐. 형이 돌릴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아예 왜 원생 계속 돌릴 수 있어. 땡겨. 하나 둘. 아우 유스 세. 오 마이 갓. 나 팔만 걷어줘. 자 형이. 오 예. 하나 둘 셋. 오 맨. 하나 둘. 자 이제 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반대. 자 일로 넘기게요. 그리고 살짝 걸치고. 자 풀어. 아이고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장비 없다. 끝내. 자 수건. 자 오케이. 자 어느 정도 널었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약간 뒤로 뺄까? 하나 둘 셋. 자 뒤로 뺄게요. 뒤로. 아 오케이.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넣었으니까 우리 이제 진짜 잘 준비하러 가자. 네. 좋아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잘 준비하고 가고 양치도 하고. 어제 저번 주 양치도 안 하고 지난 주도 안 하고 양치 안 한 걸로 알고 지난 주도 안 하고.
나 그럼 2주 연속 2주 동안 양치 안 한 사람이야? 어. 와우. 우리 쓸 이불이 없네. 어, 그러게요. 지금 3주 동안 밤을 샜잖아. 와. 3주 동안 밤을 샜는데 3주 모박 훈련. 다들 상태 어때? 와, 전 너무 좋아요. 전 너무 좋은데요? 네, 전 더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있었잖아요. 아리까리한. 네. 맞아요? 걔네 뭐야? 아리까리한이 되게 키친을 주제로 해서. 그치. 키친이요? 치킨이에요. 키친. 아, 사실 전 거기 끼고 싶었어요. 네, 아, 진짜?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뭔가 제외시킨 것 같아가지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아, 요리를 못해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그치.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배우고. 네? 그런 모습을 스테이가 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 오늘 밤 나는 브루켈을 통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 했잖아요. 요리를 했잖아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나의 앞으로 요리 인생에서 뭔가 큰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카메라 앞에서 날달걀을 까는 건 또 처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이제 스테이도 날 못 놀리는 거지. 날계란 처음에 깨놓고 날계란인지도 모르고 다시 넣었잖아. 그건 별개죠. 그러니까 날계란을 못 깨는 창빈은 어쨌든 벗어난 거잖아요. 어. 맞아. 아니, 날계란을 깨고 날계란인 줄 모르는 창빈이 된 거죠. 일단 창빈한테는 본인이 일단 이제 카메라 앞에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성공이라 생각해서 박수! 야.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비빔밥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아, 그 간 얼마나 잘 맞췄냐. 용본이 간 거 아니에요? 그래, 나 필릭스가 한 거였지. 아니야, 이거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니야, 아니, 지금 옆에서, 형이었어요? 옆에서 다 하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발로 진짜 빨래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하는 거 처음이었어요. 이분 냄새 맡아 봐봐. 아, 잘 됐어, 안 됐어? 좋네. 잘 됐지? 그래, 그럼 우리 다 잘했어요. 내가 발을 안 닦고서 이렇게 빨아도 냄새 좋잖아. 그게 바로 세제의 힘이라는 거예요. 장난이고. 이거 써주세요, 꼭. 아니, 안 써줄 부탁드립니다.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난 안 써줄 걸 알고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써주세요. 아리까리한테 이런 거 나 쓴 거 봤어요. 진짜로? 아니야. 별거 다 나왔어. 잠옷을 입고서 또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어때요? 새롭네요? 아까 오랜만에 입으니까 다시 뭔가 청춘한 느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오, 청춘한 느낌?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영, 되게 좋은 Young and free. 약간 그런 느낌이 됐다. 아, 뭔 말인지. 그치, 그치, 그치. 맞아. 뭔가 그 젊음을 느꼈어. 네. 느꼈다. 네, 젊음. 아, 맞아요. 아, 맞지? 맞아요. 아, 난 젊음을 느꼈다로 얘기를 확실히 됐고. 얘는 뭔가 우리 3주 동안 나란히 누워서 뭔가 이불 덮는 약간 그게 뭔가 옛날 저 학교 수련회 때나 아니면 약간 그럴 때 되게 막 많이 했었잖아. 그때 엄청 옛날이죠. 뭐 그 기억이 나시나 봐요. 어, 기억이 나더라. 확실히. 와, 그때. 와, 우리 그때 그랬었지. 라떼는 말이야. 네, 추워가지고 우리끼리 또 뭉쳐서 그러면서 네, 이불이 없었어 하는데. 그땐 그랬어. 너희는 잘 모르지, 그치? 네. 너희는 잘 모르지. 너희는 잘 몰라. 너 수련회 가봤을 거 아니야? 넌 수련회 가봤어? 수련회? 수련회. 스쿨 캠프.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며칠 자고. 네, 뭐 바깥에서 뭐 캠핑 직접 캠프 진짜 네. 텐트를 만들고 그랬죠. 아, 여기 진짜 캠프 같구나. 나 수련 한 번 가봤거든. 아, 두 번인가? 중학생 때 한 번 가보고 초등학생 때 한 번 가봤다. 진짜 기억이 되게 재밌었거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멤버들이랑 하니까 재밌네. 정말 재밌는 게 그 마시멜로 구워서 불에다가.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 와, 진짜 그 진짜 맛있네. 아, 오늘 나중에 한번 캠핑 한번 가보자. 센 걸로 방송 한번 합시다. 근데 그럼 진짜 다음에는 아예 캠핑을 합시다. 서바이벌식으로 잠자리 복불로 약간 누가 잘 살아남느냐. 오,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벌 진짜 재밌어. 저는 바로 죽을게요. 저는 탈락. 한 번 텐트 안 쳐봤어. 너 쳐봤어? 응. 네, 정말 힘들어. 텐트가? 어렵다며. 근데 요즘은 이렇게 원터치 텐트가 있던데? 원터치? 와, 진짜로 이렇게 팍! 드래곤볼이야? 이렇게 텐트 딱 나오고. 진짜 되게 편하더라고 요즘. 신기하다.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가고 싶다. 벌레 잡아서 구워먹고 뭐 이런 거. 일단 한이랑 리노가 같은 팀 되면은 너무 잘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리노 잘할 것 같아. 엄청 잘 살아남을 것 같아. 리노 형은 그런 거 잘해. 필릭스는 그 해온 그 목록이 있어. 전적. 전적이 있어. 그래. 고맙다, 야. 해놓은 전적이 있어, 필릭스. 맞아. 다 같이 그냥 호주 가서 그냥 캠핑했으면 좋겠어. 자자. 야, 이불 없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껴 안으면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죠? 상당히 별로예요. 아니야, 별로는 아닌 거 상당히 별로. 아, 낯간지럽게 진짜. 아, 빨리 와. 아, 우리끼리 뭉쳐야 돼. 그러면 안 올까? 아, 나 이미 따뜻한데. 아, 우리, 아 더워. 있어서. 아, 땀나. 오늘도 이렇게 불을 켜고 밤이 새니까
같이 한번 한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나는 불을 켜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세상이 잘 됐을 때 아야야야야 세미터 좋다. 아, 오케이 그럼 진짜 자자 이제 저희 이제 불 끌어가겠습니다. 장민이 형 따뜻해요. 저 이제 불 끌게요. 예. 아우 아늑하네. 우리 stay good night. 아늑하네. 나는 나는 저팔계 나나라 퍼펫 먹을게 어디 있나. 야식 먹자. 아, 근데 아, 또 야식 3주 동안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위성 식단 어? 무섭지도 않냐. 빨리 와. 세민이 아, 좀 가만히 있어. 잠 다 자요. 왜 간지럽혀? 왜? 뭐 하는 거야? 땀이 좀 따뜻해요. 애초에 땀이 좀 따뜻해요. 따뜻해? 따뜻했어? 따뜻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야, 애를 때리냐? 뭘 때렸어? 아니, 아이! 자꾸 만져요, 이 형이. 뭘 만져? 아, 아 그치, 그치. 자는 거 이렇게 자야지. 그래? 내가 진짜 자듯이 자면 되는 거야? 어, 예스. 아! 됐다. 야, 이, 형이 천연 이불이다. 자, 여기서 소리 내는 사람 서창빈. 아, 이게 무슨 냄새야? 형! 어? 어, 나 발 안 닦았어. 오늘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그건 좋아. 아니야, 이상해. 나 최근에 아침에 이불 빨래를 돌렸는데 그날 하필이 미세먼지가 최악인 거야. 나 이불 빨래 그냥 1시간 반 딱 돌리고 건조기에다 딱 해요. 근데 얘 건조기가 없어. 그 세탁기도 없어. 전 빨래 안 해. 건조기 없으면 빨래 안 해. 손 빨래 해야지. 건조기 협찬! 우와! 누가 켰어요? 아 내가 켜면 켜지는 거야 진짜로?